작은 체구의 귀여운 외모를 가진 여우는 개과동물 중에서도 유난히 많은 인기를 보유한 동물입니다. 귀여운 외모로 사람을 홀려서 그런진 몰라도 여우의 이미지는 상황에 따라 극단적으로 나뉘기도 하는데, 동화에서 비춰지는 모습은 얍삽하고 잔머리를 굴리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오고, 게임이나 방송 매체에선 궁여와 같은 무서운 요괴로 등장할 때도 있습니다. 여우의 종은 37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중에서 단 4개의 종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사랑받을 만큼 인기가 엄청난데, 이 여우들은 순서대로 붉은 여우와 북극 여우, 사막 여우, 그리고 여우 마을입니다. 먼저 붉은 여우의 경우 우리가 여우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에 바로 그 여우가 붉은 여우입니다. 여우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종이고, 사막 여우나 북극 여우에 비해 다소 큰 체구를 가지고 있는데, 평소 여우의 이미지가 교활함이나 간사함으로 여겨져서 그런진 몰라도 불려우나 불려시 같은 안 좋은 별명들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재미난 점 하나는 붉은 여우는 유전적으로 여우보단 오히려 늑대 쪽에 가까운 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진 몰라도 뭔가 개 같은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여우과 애들 자체가 아무리 험난한 지역이라도 기후와 지형을 이겨내고 뛰어난 적응력을 보여주긴 하지만, 붉은 여우의 경우 육각형에 가까운 놀라운 적응력을 가지고 있어 추운 지역이나 더운 지역을 딱히 가리지 않고 사실상 지구의 모든 지역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것과도 가까운 곳에 살다 보니 농가의 가축을 습격하는 등 간혹 사고를 치기도 하는데, 쪼만해 보여도 나름 성깔 있는 포식자라 가축은 물론 토끼나 돌지 같은 사냥감을 능숙하게 사냥합니다. 한때는 한반도 전역에 국내 토종 붉은 여우들이 살고 있던 시절도 있었지만, 일제강점기 와 6.25 전쟁을 거친 후 모분별한 남획 등 악재가 겹치며 절멸에 가깝게 그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수십 년 뒤인 2010년대에 들어 토종 여우와 그나마 가까운 여우를 들여와 교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복원 사업을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당시 네로라는 전문가 교수진들이 여러 달라붙어 노력했음에도 까다롭고 예민한 여우는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새끼들을 모조리 죽여버려 번식에 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내 토종 여우 복원 사업은 큰 벽에 가로막혀 난항이 지속되고 있었. 2011년 한 밀수업자 아저씨가 뜬금없이 등장하면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밀수업자 아저씨는 환경부에 대뜸 찾아와선 자신이 불법으로 밀수한 여우들을 기부하겠다며 자수 아닌 자수를 해왔는데, 놀랍게도 이 여우들은 유전자 검사 결과 70년대 우리나라에서 이미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 국내 토종 붉은 여우들이었습니다. 이 밀수업자 아저씨는 5년 전인 2006년 러시아에서 암수한 쌍의 여우 두 마리를 몰래 들여와 번식까지 성공시켰지만 도저히 얘네들을 키울 여건이 되지 않자 벌금을 각오하고 환경부에 여우를 기증해왔던 것입니다. 여우를 기증받은 환경부 입장에선 놀랍고 황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라졌던 토종 여우가 눈앞에 보존된 것만으로도 놀라 뒤집어질 판인데, 전문가들이 개고생을 해도 실패했던 토종 여우의 번식을 밀수업자 개인이 해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이 아저씨는 밀수로 처벌받았어야 하지만 귀한 토종 여우를 기증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공로가 인정되었고, 불가능이라 생각했던 붉은 여우 자연 번식의 노하우를 전수받는 조건으로 처벌받지 않고 훈훈하게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이대로 끝났으면 참 좋았겠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말이 사실인지, 이 아재는 4년 뒤 또다시 불법으로 밀수를 저지르다 적발되어 환경부에게 모조리 몰수 조치 받았다고 합니다. 새하얀 눈처럼 맑고 깨끗한 털을 가진 북극 여우는 신비한 느낌을 주는 외형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여우 중 하나입니다. 이름에 북극이 붙는 특징처럼 툰드라 지방이나 시베리아, 알래스카 등 눈이 쌓이고 날씨가 추운 지역에서 주로 살아가며, 추운 날씨에도 견딜 수 있게끔 털과 가죽이 아주 풍성하고 두껍습니다. 특히나 북극 여우의 가죽은 모든 포유류종을 따져봐도 손에 꼽힐 만큼 보온성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영하 70도까지는 온도가 내려가야 추위라는 게 이런 거구나 겨우 느낄 정도라고 합니다. 북극여우의 상징과도 같은 새하얀 털은 간혹 짙은 색으로 바뀌어버려 적의 북극여우가 맞나 헷갈리게 할 때도 있는데, 얘는 계절마다 털갈이를 하는 동물이라 여름이 되면 갈색이나 회색빛을 띠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북극여우의 새하얀 털은 겨울철이 다가와야 볼 수 있고, 개체에 따라 겨울에 푸른 털을 띠는 개체도 있습니다. 이러한 털색은 개체끼리 유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사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먹이라는 것이 한정된 추운 지역에 살다 보니 먹을 기회만 있다면 한 번에 엄청나게 먹어대는 특징도 있는데, 이건 비단 북극여우뿐만 아니라 추운 지역에 사는 동물들은 체온 유지를 위해 체구가 크든 작든 엄청나게 먹는 편입니다. 이런 먹성이 때로는 특이한 기행으로 이어질 때도 있는데, 배가 고픈 북극여우들은 먹이가 부족해지면 다소 엽기적인 방법으로 먹이를 얻어내곤 합니다. 얘네가 사냥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먹이가 부족해지면 무시무시한 북극곰을 졸졸 따라다니며, 북극곰이 사냥을 하고 난 뒤 먹고 남은 찌꺼기를 얻어먹거나 그마저도 없을 땐 북극곰의 응가를 먹으며 끼니를 해결합니다. 사실 얘는 그냥 북극똥 똥개였던 것입니다.
북극여우와 양대산맥으로 인기 투톱을 달리는 사막여우는 사막여우란 이름답게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사막지대에 서식합니다. 의외로 이 친구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진 종으로 아주 오래전 늑대와 여우가 하나의 종에서 분리되는 시절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일부 학자들은 사막여우를 일반적인 여우종이 아닌 사막여우 속의 유일한 종으로 따로 분류하기까지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사막여우는 다른 여우종들과는 확연히 다른 생물학적 차이가 있습니다. 가뭄이 적고 수분 섭취가 어려운 사막에서 견디기 위해 먹이에 포함된 최소한의 수분만으로 생존한다거나, 발바닥에까지 빽빽하게 털이 자라 있어 뜨겁게 달궈진 사막의 모래 표면을 걸어 다닐 수 있게 발달했습니다. 특히 가장 큰 특징은 사막여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커다란 귀로, 얼굴 크기만한 이 귀는 몸 안의 열을 효율적으로 배출하기 위해 몸에 비해 상당히 크게 발달되었습니다. 먼저 설명드린 북극여우의 경우는 사막여우와는 반대로 추운 지역에서 살아남으려면 열 배출을 최소화해야 하므로 귀가 작은 것입니다. 귀가 워낙 크다 보니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여 주변을 경계하거나 조만한 먹잇감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큰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단점도 같이 있습니다. 여우 3대장 중 가장 작은 체구를 가진 동물로 평균 체중이 고작 해야 1kg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영상이나 사진으로만 사막여우를 접하신 분들은 실제로 보면 왜 이렇게 작아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 겁니다. 체구가 작다 보니 사냥 실력 면에선 다른 여우들보다 다소 떨어지는 편에 속하고, 개과동물 중 이빨이 연약하기로도 유명합니다. 사냥하는 먹이도 쥐처럼 조만한 곤충류나 전갈, 소형 쥐 등 쪼꼬미들 위주로 사냥하는데, 귀엽단 점을 빼면 야생동물로서 그다지 파워가 있는 친구는 아닙니다. 다행인 점은 특유의 악취가 너무 심해서 식용으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 맛이 있다 해도 워낙 조만해서 사냥하는 것 자체가 더 칼로리 소모가 심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여우의 근본인 붉은 여우와 극단적으로 다른 두 환경에서 살고 있는 북극 여우와 사막 여우였습니다. 얘네는 먹는 먹이부터 생긴 것과 사는 곳, 심지어 특징까지도 전부 다르지만, 유일하게 공통되는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종을 떠나 모든 여우들의 특징은 암수가 한번 짝을 지으면 일생을 평생 함께한다고 합니다. 제 코가 석자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얼른 여우 같은 짝을 만나 평생을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